오피나이다. 아멘. 성모 찬송을 성가로 바치시겠습니다. 오늘 미사 이후에는 십자가 경배가 아닌 성당 안에서 십자가의 길 14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입당성과 평화의 모호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라디오 미즈 메주고리의 청취자 여러분 이 성체 성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미사는 우리의 존재 내면 깊숙이 존재하고 활동하겠지만 저는 몇 번이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사가 내 삶의 기준인가? 미사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제가 체험하고 느낀 부분, 제 마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침묵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깊숙이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청하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삶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미사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이 또한 하느님께 드립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삶의 의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리에 레이송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 레이송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리에 레이송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은총을 저희에게 인자로이 내려주시어 언제나 저희가 지나친 욕망을 끊고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뭇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 꽃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솟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 주고 돌봐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모르던 말씀을 나는 들었네.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풀어주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주었다. 곤경 속에서 부르짖자 나는 너를 구하였다. 천둥치는 구름 속에서 너에게 대답하였으며 무리바의 세매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타이른다.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경배에서 내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렸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찬미를 먹이고 바위 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부활 이후에 모습이 달라졌을까?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 이후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순간에 바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새벽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는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본 것, 내 귀가 들은 것,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 신비 안에 있습니다. 희망과 믿음이 있어야만 완전히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한순간 처음에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여인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서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귀가 열리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잡음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까? 하느님께서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하셨고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데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나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도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본당 신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고 나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실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런 이유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 신부님도 당신의 과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과거와 화해할 수 없었던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7살, 18살이었을 때 저는 저보다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여동생과 집에 둘이 있을 때도 저는 그 여동생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여동생을 많이 사랑해 주지도 않았고 그 여동생에게 필요한 사랑과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이 10살이 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의 것을 내가 뺏어간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동생의 시간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나는 여동생에게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여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제가 어떻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덕분에 저는 마침내 마음속에 평화를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과거를 더 이상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상처를 준 사실을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상처를, 과거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이 우리의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일을 올바르게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자이크에 그 빠진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우리의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자이크에 빠진 부분을 채워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어두운 부분, 그리고 우리의 전체 모자이크에
뭔가가 모자라는 부분을 하느님께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완성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를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현재를 잘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진실된 사람,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person이라는 것은 배를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소노, 이것은 소리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러한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가면 뒤에 이들의 얼굴이 있었고 음성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배우들은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면이 앞에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원천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활동으로 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삶의 멜로디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평화의 모께서 천상 어머니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님이 되어 있을 때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성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계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시다. 아멘. 사랑 그 자체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당신 영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저희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모든 이들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님, 당신 영을 저희에게 보내시어 각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고 배우자들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땅의 우들과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당신의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시고 이들이 모든 과거에 대해 참된 마음으로 눌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감사드리며 바치는 이 예물을 자비로 입으시어 저희에게 언제나 구원의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편역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지그라트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상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를 위해서 복도로 나오셔서 앞사람을 마주보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Помолимо се. Кидавам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오늘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가 충만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옵나이다. 학연 강보 기회 저녁 기도 프로그램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한 번과 주목형 영광송 일곱 번을 바치고 가지고 계신 모든 선물을 축복한 다음 성당 안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오늘, 내일 우리를 초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보내라는 초대입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라는 것, 자비 그 자체인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이 교황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 저에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천천히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천천히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천천히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되신 아들 예수님 다음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되신 아들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되신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성물 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복되신 동정마리아 평화의 모의 정부를 통하여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축복을 청하는 저희 신자들에게 강복을 내리시고 당신 축복으로 저희 삶에 동의해 주시고 절망과 환난 가운데 용기를 주시며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주님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눈길을 저희에게 돌리시고 권위의 오른손을 뻗치시어 오늘 저녁 신자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온 모든 선물을 축복하소서. 모든 십자가, 성상, 묵주, 상권, 메달, 팔찌, 환자들이 입을 옷, 소금, 물, 기름, 그 외 모든 선물을 축복하소서.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이들에게 내리시어 그 힘을 통해 당신 신자들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며
신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세방되게 하소서. 모든 악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당신 평안의 성전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이나이다. 아멘. Благослови, 가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며 이들의 성물을 축복하소서. 계속해서 성당 안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역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Želju učiti od tebe, da probudi nama ljubavi prema tebi, da se sjedinimo s tvojim trepljenjem, kako bi se u nama dogodila preobrazba. Pođimo da prve postaje. Postaja Isus osuđen na smrt. Klanjamo se tebe, Isuse, i blagosiljamo tebe. Pilat je zarobljen između neistine i istine. Odlučuje se za neistinu. I pravda se pere ruke. Što je sa mnom? Možda i ja sija pravda, perem ruke. Pravdam sebe uvijek. Prebacim krivi na druge. Lako osudim druge. Ne primijetim svoje pogreške. Molim gospodina da u nama probudi ljubav prema istini, da vidimo sebe. Oče naš koji jesi na nebesima, svete se ime Tvoje, dođi kraljevstvo Tvoje, budi volja Tvoja kako na nebu, tako i na zemlji.
Smiluj se nama, Gospodine. Posle druga, Isus uzima svoj teški križ. Klanjamo se Tebe, Isuse, i blagosiljamo Tebe. Isus prihvaća nametnuti križ. U prihvaćanju je preobrazba. U prihvaćanju je moć pretvorbe onoga što je teško i gorko da se pretvori u blagoslov. Molimo Gospodina za taj dar, za dar prihvaćanja križa. Zdravo Mari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blagoslovljena Ti među ženama i blagoslovljen plod utrobe Tvoje, Isus. Smiluj se nama, Gospodine. Posle treća, Isus prvi put pada pod križ. Klanjamo se Tebe, Isuse, i blagoslivljamo Tebe. Isus je slab, Isus pada pod križ. To je za nas jako važno. I mi slabi možemo biti slabi. I možemo pogriješiti. Ali vidimo li to? Jako dobro vidim pogreške drugih, pričam o njima. Ali vidimo li sebe? Molimo Gospodina da nam otvori oči za svoje padove. Kako ne bismo osudili druge kada oni padnu. Slava Otcu i Sinu i Duhu Svetom. Smiluj se nama, Gospodine. Posle četvrta, Isus susreće svoju majku Mariju.
Klanjamo se tebe, Isuse, i blagosivljamo tebe. Marija uvijek slijedi Isusa. Ima svoje razmišljanja, ima svoje stavove, ima svoje nejasnoće, ima svoje boli, ali uvijek ide za Isusom i sluša njega. Daje se ispravljati. I ovdje na Krišnom putu ništa ne razumije, ali ide za Isusom. A ja, kad sam u boli, u nerazumijevanju, neskačanju, idem za Isusom, slušam njega ili samo svoje misli. Molim Gospodina da nam probudi ljubav koju ima Marija prema Isusu, da ga uvijek slijedimo. Oče naš koji jesi na nebesima, sveti se ime Tvoje, dođi kraljevstvo Tvoje, budi volja Tvoja, kako na nebu, tako i na zemlji. Smiluj se nama, Gospodine. Postoja, Šimun Cirenac pomaže Isusu nositi križ.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ivljamo tebe. Šimun ide ispolja, umoran, iscrpljen i prisiljen je dugom nepoznatom nositi križ. Koja muka u njemu? Je li se muka u njemu preobrazila? Kad je možda osjetio tko je Isus? Imeni je muka često nešto činiti za drugoga. Slušati drugoga je muka nekada. Pomogao si mi, kažu nekad ljudi, a ta osoba koja je pomogla, ne zna kako je pomogla. Možda si stiskom ruke, možda nekom riječju, možda nazočnošću. Molimo Gospodina da nam probudi onu ljubav prema drugima. Ljubav koja kao Šimon nosi križ Isus. Zdravo Mario, milost puna Gospodin s tobom. Blagoslovljena ti među ženama. Blagoslovljen plod utrobe Tvoje, Isus. Smiluj se nama, Gospodine. Ko bi mogao bežati?
postaje šesta, Veronika pruža i surubac i briše lice.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imljamo tebe. Veronika je aktivna. Ne ostaje skrštenih ruku, pasivna. Nego čini nešto. To je nešto u našim očima vrlo malo, neznatno. Daj nam rubac, obični rubac, Isusu priši lice. Ali za Isusa je to veliko. Mali čin učinjen s puno ljubavi, kao Udovići Novčić, kao Čaša hladne vode, za Isusa je iznimno veliko. Ima li u mene takvih malih čina učinjenih s ljubavlju, kao što je ovaj Veronikin? Primijeti li mi takve čine u drugih prema meni? Slava Otcu i Sinu i Duhu Svetom. Smiluj se nama, Gospodine. Sedma postaja, Isus pada drugi put pod križ.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imljamo tebe. Jer si po svom svetom križu svijet odgubio. Isus pada i drugi put. I ja i ti padamo po drugi put. I obeshrabrimo se ponekad. Želim biti bolji. Želim rasti u svetosti. Ali ne uspijevam. I da dođem u kušnju da kažem uvijek isto ispovjedam. Isto ispovjedam, ali uvijek iznova ustajem. Uvijek iznova padam, ali se ne predajem. Želim biti bolji. Želim i kroz padove rasti, učiti, spoznavati. Oče naš koji jesi na nebesima, sveti se ime Tvoje, dođi kraljevstvo Tvoje, budi volja Tvoja, kako na nebu, tako i na zemlji. Smiluj se nama, Gospodine. Osma postaja,
isusješi jeruzalemske žene. Klanjamo se tebe, Isuse, i blagosiljamo tebe, jer si po svom svetom križu svijet otkupio. Isus okreće pogled žena, raspakanih od njega i njegove patnje prema sebi. Nekada se bavimo drugima, i to je lako. I njihovim patnjama ako treba. Ali zaboravimo raditi na sebi. Radite na svojim srcima. Kao što radite u polju, kaže Gospa. Mijenjaj sebe. Isus kaže ovim ženama, činite na tome da se mijenjate. Mijenjaj sebe, a ne druge. Radi na svom obraćenju. Molimo Gospodina da nam otvori oči za sebe, za svakodnevno obraćenje. Zdravo Marij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Blagoslovljena ti među ženama i blagoslovljen plod utrobe tvoje, Isus. Smiluj se nama, Gospodine. Ostaje deveta, Isus pada treći put pod križ.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iljamo tebe, jer si po svom svetom križu svijet otkupio. I treći put Isus pada. I mi padamo zbog raznih razloga. Jer je križ težak. Jer su drugi ljudi, teški nekad, jer nas isprovociraju i nezgodno je ne pogriješiti. Ali neću optuživati druge za svoje padove. Neću to učiniti. Neću svoju sol pravdati. Jer me drugi naljutio. Hoću odgovornost preuzeti na sebe. Jer samo to me može mijenjati. Gospodinu predajmo svoju prošlost. Sve svoje padove. I molimo ga da on preobrazi sve to u školu, u blagoslov. Slava Otcu i Sinu i Duhu Svetom. Smiluj se nama, Gospodine. Thank you.
ostaje deseta i se slučan išući napoje. Klanjamo se tebe, Isuse, i blagosiljamo tebe. Isusu sve uzimaju. I kad mu sve uzmu, sve gube. A kad su Isusu sve uzeli, ništa mu uzeli, sve je njegovo. Kakav je moj odnos prema stvarima? Ima li u mene pohlepe? Razlikujem potrebu i pohlepu. Molimo Gospodina za dar slobode. Oče naš koji jesi na nebesima, sve ime Tvoje. Dođi kraljevstvo Tvoje, budi volja Tvoja kako na nebu, tako i na zemlji. Miluj se nama, Gospodine. Postoja Isusa razapinju na križ.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iljamo tebe. Jer si po svom svetom križu svijet otkupio. Koji paradoks. Oni koji su slobodni, izvana su razapeti. Isus koji je izvana razapet, iznutra je slobodan. Nisu mogli ljubav u njemu razapeti. Nisu je mogli pribiti, svezati na križ. A ja, kako često mnogi uspiju, u meni razapeti i pobjediti ljubav. I probuditi u meni ono negativno. Uspiju. Molimo Gospodina za dar nutarnje slobode. Da ostanemo slobodni unatoč svemu. Zdravo Marij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Blagoslovljena ti među ženama i blagoslovljen plod utrobe Tvoje, Isus. Sveta Marijo i Majko, živši je od zanese naše grešnike, sada i da i na času si naš. Smiluj se nama, Gospodine. Dvanaesta postoja, Isus raspet, umire na križ.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iljamo tebe. Jer
jer si po svome svetom križu svijet odgubio. O ljubavi, tako velika, tako čudesna, tako neskočena. Probudi u meni osjećaj za tebe. Netko reče, križ, bez obzira je li netko kršćanin ili nije, križ je tako nama potreban da ga vidimo. Križ Isusov, koji mi otvara oči da postoji nasilje u svijetu, oko mene. Ali Isusov križ ne odgovara nasiljem na nasilje. Petre, mač u korice. Jer tko se mačalaća, od mača gine. Nasilje donosi nasilje. Isus pobjeđuje nasilje u sebi. Nasilje je na križu pobjeđeno. A zlo želi to. Suprostavi se, siđi iz križa. Odgovori, odupri se. Isus pobjeđuje nasilje. Slava Otcu i Sinu i Duhu Svetom. Similuj nama, Gospodine. Trinaesta, Isusa skidaju iz križa, predaju majci Mariji u krilo.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livljamo tebe. Jer si po svome svetom križu svijet odgubio. Kako je Mariji bilo teško, ni zamisliti ne može. Ali Marija ostaje snažna. Nije tama uspjela ugasiti u njoj plamićak vjere, plamićak nade, plamićak ljubavi. A ja, kako ponekad neke situacije ugase u meni, plamen vjere, plamen nade i ljubavi. Utrno. Volimo Gospodina za snažnu vjeru, za Marijinu vjeru i Marijinu nadu i ljubav. Oče naš koji jesi na nebesima, sveti se ime Tvoje, dođi kraljevstvo Tvoje, budi volja Tvoja kako na nebu, tako i na zemlji. Similuj se nama, Gospodine.
14. postaja Isusa polažu u grob.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iljamo tebe. Jer si po svome svetom križu svijeto tvubio. Ti si se učio pšenično zrno mora umrijeti. To je proces do života. Ivan krstitelj to svjedoči. Ja se moram umanjivati, a on Krist mora u meni rasti. Kad se ja ona ego u meni umanjuje, kada umire, meni se otvara široki prostor. Puno više ljudi stane u moj vidokrug. Puno je više ljubavi. Puno je više radosti. Zdravo Mari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Blagoslovljena ti među ženama, blagoslovljen plod utrobe tvoje, Isus. Smiluj se nama, Gospodine. Klanjamo se tebi, Isuse, i blagosiljamo tebe. Hvala ti na križnom putu. Hvala ti na ovoj školi života. U kojoj me učiš prihvaćati križ. U kojoj me učiš kako se sve što je negativno preobražava u pozitivno. O Isuse, ti si moj put, istina i život. Ja te uzimam sada. Prihvaćam te sada, Isuse. Ti budi moj put, moja istina i moj život. I blagoslovi nas. Gospodin s vama. Sve vas blagoslovio, svemogući Bog,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Amen. Blagosivljajmo Gospodina. Silencio.